먼저 경기도 수원 소식인데요. 저희가 얼마 전에 직접 수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경기 수원시가 정수 처리한 하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. 네, 매년 400억 원 가까운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요.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5천 톤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 하루 평균 52만 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수원시 공공하수 처리시설입니다. 수원시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생활하수를 정수 처리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32만 5천 톤 규모의 하수 재처리 시설을 만들 계획인데 세계 최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재처리 시설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. 짧은 단거리에서 물을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전혀 그 기존의 광역 상수원과 비교해서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시설이 완공되면 경기 남부 지역 기업에 연간 1억 2천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돼 390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.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매년 5천 톤 이상 줄이는 효과도 예상됩니다. 오는 2025년까지 하수 재처리 시설을 건립해 가동하겠다는 게 수원시의 목표입니다. 국내 최초로 하수 처리수를 광역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 스트레스 국가인 우리나라의 수자원 확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봅니다. 수원시는 한국환경공단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채널A 신선미입니다.